요즘 회사 생활하면서 힘든 거 없어요? 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좋아요. 에이, 그러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요. 진짜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신입 때는 막 확 지어받고 싶은 선배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아, 진짜 없어요.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회사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제일 잘해줘요, 이네 씨한테? 저는 진짜 다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시연 씨는 누가 제일 잘해줘요? 저도 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미리 씨는요? 저는 방주인님이 되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방주인님요? 아니 시연 씨한텐 그때 그렇게만 해더니 미리 씨한텐 잘해줘요? 네, 진짜 잘해주세요. 되게 젠틀하시고 매너 있으시고 착하시고 여자분들한테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방주인님요? 아, 인기 절대 없어요. 성격 완전 개판났잖아요. 아니 그 뭐라 하지? 그 직장 내 똥공기? 그런 것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아, 난 진짜 그 신입 때 한 대 확 지어받고 싶은 선배 그 방주임님이었거든요. 난 지금이라도 싸대기를 한 대 때릴 수 있으면 난 방주임님 팍! 나도 아닌데요? 되게 잘해주셔서 좋은데? 뭐야, 방주임한테 마음 있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절대 좋아하지 마요, 진짜! 미리 씨 너무 아깝지!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벌레. 방주임님, 혹시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PPT요? 네. P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루하지 않게 액션 같은 걸 많이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액션? 아 그럼 이거 건너뛰기 조금 오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유튜브 잘 못하니까. 진짜 잘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옷 안 입으시면 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입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관계가 유행. 광주님, 향수 못 쓰세요? 냄새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닐 텐데. 제 것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오, 좋으시다. 아. 뒤질래? 저게 왜 그래요? 뒤돌면 티나니까 뒤지기 싫으면 그 자리에서 들어. 왜 그래? 좋아? 뭐가 좋아? 좋으냐고. 뭐? 다른 여자랑 바짝 붙어서 이러니까 좋아? 아니 다른 여자한테 옷 벗어주니까 좋아? 다른 여자가 향수 냄새 좋다고 하니까 좋아? 다른 여자 향수 냄새 맡으니까 좋아? 좋으냐고. 여자랑 히덕거리니까 좋아? 누님 말고 다른 여자랑 대화하니까 좋아? 여자한테 플러팅 당하니까 좋아? 좋아? 여자들한테 인기 많으니까 좋아? 누님 신경 쓰이게 행동하니까 좋아? 이렇게 도망가다가 뒤져도 좋아? 안 좋아! 제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방주님 그러면 향수만 못 쓰신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라서 모릅니다. 예.